개신교는 개별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별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개신교가 등장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의회제도와 선거제도 등이 정치제도와 국가체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개별성으로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신교의 구조와 가장 유사합니다. 또한 개신교, 특히 루터와 칼빈에게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이해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실천의 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개신교의 국가관이 지배하는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에게 국가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근대적인 국가관을 갖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독립선언서는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사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서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선언서의 지침에 의해서 참여했다는 것은 이 선언서가 모든 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를 주도했던 그룹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2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독립을 주장하는 명분을 인륜과 도덕적 양심에 의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이 곧 정의라고 인식했던 일본의 성취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사상적 우위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과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것이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을 인륜과 도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독립선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공약 3장입니다. 이는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자유의지와 함께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갖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공격을 삼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라고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사를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폭력과 무저항주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숭고한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헌신함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한 나의 정당함을 남을 공격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드러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질서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불의하다 하더라도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정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말할 때 비로소 그 주장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자유, 양심, 정의라는 핵심 가치가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새로운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제정할 때 왕손들에 대한 예우 문제를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내용을 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독립된 국가가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공산국가의 건설을 주장했고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독립이 되는 것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3.1운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양한 국가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국가관에 있어서 신부적 인간관의 바탕을 둔 신부적 국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